Hi, Vogue. This is Jiho. This is my skincare and everyday makeup routine. Okay, let's go. This is cleansing milk. 얼굴이 많이 건조한 편이어서 아침에는 클렌징 폼이나 뭐 클렌징 오일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클렌징 밀크를 사용합니다. 굉장히 순하고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클렌징 할 때 이 턱 쪽 그리고 또 이 코 주변을 이제 씻어내고 오겠습니다. This is face mask. 수분도 유분도 부족한 얼굴이라 이걸 하고 나서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 결도 좋아지고 저도 건성이어서 원래 얼굴이 되게 아팠는데 매일 자기 전에 사실 이걸 얹어놓고 잡니다. 이 머신을 모이스처 모드, 마스크 모드가 있어서 이렇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냥 TV 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드라마, 최근에 악귀라는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스킨 로션입니다. 이게 에센스인데 미네랄 부스터 엄청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밤에는 굉장히 무겁게 하는 편인데 낮에는 건조하긴 하지만 메이크업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유분감 있는 걸로 하면 이 수분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묽은 제형인데 자주는 안 가요. 사실 저는 피부는 병원 피부과를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홈케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립밤을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스킨케어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크업을 하러 가보실까요? 네. 자, 이제 먼저 베이스를 해볼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이겁니다. 실제로 저희 샵에서 메이크업을 할 때 이 제품을 저에게 써주시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도 그럼 저도 살게요 하고 따라서 산 그런 제품입니다. 베이스 제품인데 약간 이런 색이에요. 조금 핑크빛이 있는 그런 컬러인데 저는 베이스 두껍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뭔가 평소에 급하다 나 오늘 빨리 나가야 된다 할 때 이것만 좀 바르고 나가는 날도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쿠션을 되게 얇게 진짜 많이 덜 이렇게 없어도 돼 싶을 정도로 덜어내고 하면 좀 더 튼튼한 베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컨실러를 할 건데 다크서클이 좀 있는 편이에요.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다크서클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컨실러를 한 요 정도 컬러로 아래쪽 여기 시커먼 부분에 보통 사실 어렸을 때도 메이크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학생 때도 왜냐면 전 연습생을 워낙 오래 했다 보니까 좀 예쁘게 하고 가야 할 일들이 가끔가다 있었어서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는 좀 더 이제 메이크업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 많이 물어보고 언니들한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접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눈두덩이에도 진짜 살짝만 컨실러를 좀 해줘요. 사실 이게 제가 찐 소장템이어가지고 원래 이 부분이 하이해야 되는데 지금 색깔이 파우치에 물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프라이머 근데 제가 눈이 좀 큰 편이라 이렇게 웃으면 여기가 닿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 번져요. 그래서 무대 메이크업 할 때도 평소에 메이크업 할 때도 프라이머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좀 바르는 편입니다. 얼굴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눈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눈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서 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
그 다음은 섀도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사용할 섀도우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살짝 묻혀서 섞고 있어요. 처음에 위에 까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연하게 하고 싶어서. 저는 최대한 내추럴하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 무대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진하게 하지 말아주세요를 늘 말하기 때문에 너무 튀지 않게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특히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는 좀 너무 펄이 심한 거는 좀 피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이 정도 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이 컬러로 뒤쪽까지. 저는 눈이 동그란 편이라서 메이크업 할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이 길어 보이게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길어 보이게 하는 걸 가장 좀 신경, 무대 메이크업을 할 때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라인이나 좀 그런 걸 필수적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끝 지점이 되게 달라서 라인을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사용했던 그 컨실러로 살짝 라인을 정리해볼게요. 끝! 그리고 다음은 눈썹을 한번 찝어볼게요. 팁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이게 너무 제가 어려워서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바짝 넣은 다음에 찝으면, 되게 살살 찝으면서 이렇게 점점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길래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엄청 잘 올라가더라고요. 어떤가요? 지금 한쪽? 안 한쪽인데 다르지 않나요? 마스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연하게 하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멤버들의 선에는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너무 연하게는 또 할 수 없었었는데, 이번 솔로를 준비하면서 이번엔 되게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진짜 뭔가 평소에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메이크업.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삼각존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 막아줘야 눈이 좀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연결해서, 제 스스로의 약간 옅은 디테일입니다.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제가 눈썹은 되게 진한 편이에요. 너무 진하다 보니까 저는 염색을 좀 염색을 해서 연하게 만드는 편인데, 사실 눈썹 그리는 게 전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스킵할 때도 많아요. 전 블러셔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이 메이크업을 안 하더라도 블러셔는 꼭 하고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컬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광대 위쪽에 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볼보다는 길게 해야 뭔가 더 진짜 제 볼에 생기의 느낌이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더 진하게 올려놓은 후에 다시 베이스로 좀 덮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바로 이어서 쉐딩을 할 건데, 쉐딩은 이 제품입니다. 이거를 세 개를 다 섞어서. 미국이랑 한국의 메이크업의 차이를 진짜 많이 느껴요. 제가 미국을 가보면 뭔가 미국 분들은 좀 더 강렬한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강하고 뭔가 라인도 빡! 속눈썹 빡!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한국은 좀 더 뭔가 아기자기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을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나라를 갈 때마다 그런 메이크업 차이를 보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 번 더 베이스 마무리를 하면서 립을 발라볼 거예요. 베이스 할 때 입술도 조금 죽여주고, 그리고 립은 오늘 이런 컬러로 바를 겁니다. 안쪽을 손으로 톡톡톡 두들기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그 발랐던 립밤을 위에 살짝 얹어서 더 약간 촉촉한 입술을, 이런 경계 같은 데에 조금 더 퍼지게 해서 무대 할 때
는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글로시한 건 바를 수 없어요. 왜냐면은 무대할 때 머리카락이 붙어요. 아예 매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휴지 같은 거 한 장 얹고 그 위에 파우더를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 좀 더 덜 붙더라고요. 저는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 나가기 전에 이 헤어 에센스를 꼭 바르고 나갑니다. 이게 향도 좋아서 진짜 조금 진짜 소량만 해서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바르면 좀 더 차분한 느낌도 나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어떤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럼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Bye! Thank you!